아, 나 봤어, 방송. 방송 봤어요? 근데 진짜 나는 무슨 닭만 보면 도망가는 애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다 보이잖아, 밖에. 한 명 더 줘야. 건졌어. 저는 왜 그 우리 화장실 거기에 안 왜 유리 언니가 앉아가지고 제가 또 거기 앉았나 봐요. 저는 그거 봤어 나 사진 찍힌 거. 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토마토 먹고 있어가지고 한참 토마토 정신이 팔려가지고 토마토 아, 이렇게 먹고. 네가 지금 거기서 뭐 무언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저 TV 보고 알았어요. 나도 그래요. 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알아? 네 방 문 열렸을 때 은박지부터 했는 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 너는. 그죠? 저는 뭘 돌아다니면 동영상이 그거밖에 안 떠요. 저 창문에 은박지 깔아놓고 햇볕을 봐야 돼. 그래야 피부 대용으로 은박지. 밖에 옷 갈아입고 있을까? 그러면 그래? 좀 올 때까지? 아, 너 먼저 입어. 괜찮아? 응. 언니! 언니 키 커서 괜찮아.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귀엽다. 짜잔! 귀엽다. 귀엽다. 와, 귀엽다. 이거 불려줄게요, 아는 사람. 언니! 두 가지 들고 왔는데 이건 내 거라고. 언니 저 귀엽게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 입어. 언니! 우와 장난 아니다! 피트 됐어. 술을 사용해줘야 돼 한껏. 밝게 뜬 코인. 하라야! 하라야 그거 벗어 이거. 빨리빨리 다 왔어? 빨리 언니 옷을 입고 오셨군요. 나 아예 입고 왔지. 와 멋있다. 야 미쳤네 뭐가 가만히 있냐. 안녕하세요. 어 시청자 게시판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무서워서 봤어. 못 봤어 나는. 난 봤어. 아이디 파라다이스 쓰리. 파라다이스 쓰리. 김신영 씨 어쩜 그리 재밌으세요? 개그 신동 김신영. 야, 네 것만 써. 신영 언니 너무 잠깐만. 귀여워요. 안어봉 김신... 때문에 배꼽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안어봉 기자. 안어봉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 있어. 이 화장실 진짜 만들었냐고 우리 태호 오빠가 만든 거 있잖아. 진짜 만들었어요 진짜. 만들었냐? 안 믿긴다. 실제로 G7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냐? 효민이 진짜 화장실 썼냐? 아니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 거기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큰 건 아니고 작은 거 썼어요? 아니 근데 잘 큰 거 같은데. 진짜 G7이면서 큰 거. 작은 거지? 하라 엉덩이 춤 추는 거 있잖아. 엉덩이 좋아하세요? 엉덩이 좋아하시죠? 이거 보고 바로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 앵콜 요청이. 엉덩이 좋아하시죠, 엉덩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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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엉덩이춘 좋아하시죠? 내 얘기 끝나면 밥 줬어. 엉덩이춘 좋아하시죠? 나와 나와 나와. 내 얘기 끝나면 야 이거 어느 거 누르는 거냐? 시작할 때 이런 기계는요 껐다 키면 돼요. 니부 기계에 대해서 아니 왜 이걸 굳이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전화를 하시고 아니 애들 여기서 부른단 말이야. 애들 여기서 부르는데 잠시 봐. 차이? 수업 끝. 예, 되지? 네. 되지? 그래. 마켓트 정신물패. 무지의 사진이 말하셨다. 저 아이돌 촌의 촌자 노준현 인사하는 뭐 할말 많지? 할말 많은지 할까요? 아 우선 노래 한곡 띄워 올리겠습니다. 아이돌 촌의 촌자 김태우 사랑비. 저요? 저 프로그램 요새 1등 하는데 뭘 야 동사장 내비 지금 프로가지고 이 정도? 그거 안 맞나? 김병장 오 되게 좋은데? 누구야 그쯤? 여기서 사랑공업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애한테? 노래 뭐야? 오 되게 귀여워. 되게 11년째 지금 저기서 그거 뭐야? 해야 되는 노래 좋구만. 뭐? 어머 춤추고
춤춘다예요, 춤춘다. 유리언니 껍데기 껍데기 껍데 보면 빠르다 내가 널 기다려. 지금 저희 이분들 들리는 거야? 어, 그럼 다 들리지, 다. 야야야. 야야야. 오, 최고야. 가고 이들 다 아시죠? 너무 민망해, 이거. 오늘도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결실 맺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어디 부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려오라고 해야죠. 아, 그렇죠. 야야야야 신영아 G7 네 1터 나갈 준비됐어? 네 야 10분 안에 마을 회관으로 달려와 마을 회관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있어 10분 안에 뒤집어 쏙 날 줄 알아 어? 그냥 가봐야 돼 알았어 빨리 뛰어 고고씨 10분 돼야 간다 10분 돼야 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걸음걸이야 그게 뭐냐? 빨리 와 빨리 기다리고 자 들어봐 우리한테 일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어 우리한테 아주 신성하고 소중한 일거리를 준 사람한테 자 출발해 자 출발 어디로? 갑자기요? 소장님 얘기할 거만 있으면 다 얘기해 소장님 지금 반동하는 거냐? 우리 방송 보셨어요? 우리 방송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난 녹화했어 미안해 아니 방송 왜 안 보세요? 보셔야죠 인터넷으로도 봐야죠 아니 드라마 녹화해야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냐 소장님 그러면 드라마가 중요해요 청신부패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예 네. 네. 나 촌장 못해 이런 거 내 말 들어 야야 야,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얘기들이 하자 썬이랑 효민이랑 현아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 봐야 그럼 못 봐야 야 효민이 말해봐 효민이 말해봐 효민아 반갑습니다 오늘 상쾌한 아침 효민아 편집이라고 이렇게 하면 못하겠잖아 우리 주인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어머니. 일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우리 저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곳에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버님도 계신데요. 아니, 일로 들어오세요. 아버님 너무 못 부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과밭이 얼마나 돼요 크기가? 네? 한 5,000헥타르 사과가 그러면 나무 하나에 몇 개나 열리는 거예요? 네? 많이 달리면 120과까지 열리고요 나무 하나에? 네.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싸주지 않은 거 20년 됐어 20년? 그럼 어머니 혹시 결혼한 이유가 고기가 조금 솔직히 딱 솔직히 그런 건 아니고 네, 솔직히 사람이 성실해 보이잖아요 이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집 보수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또 나와 여기서 사과를 네.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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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껍지 않게 길게 잘 감는 사람을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아 네 끊어진 사람은 또 매직으로 또 그리기로 오네 아유 아 효민이 그 뭐야 여기서 뭐야 이거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모양대로 깎으면 뭐야 시작! 시작! 효나야 너 저 진짜 안 해봤어요 리얼로 해! 표정도 리얼!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 화보야 봐. 자. 허니야! 와, 지금 하나 잘 깎고 있다. 하나 잘하는데? 야, 하나가 잘해. 선아, 오 선아도 좋아, 선아 좋아. 효민이 이거. 야, 효민아 안경 효과 있는 거니? 나도 샤도 고자하고 있어. 여기 진짜 집중하는 건 구하라야. 일단 입 벌리고 하는 건 정말 집중해. 아, 진짜 집중하고 있어. 어, 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래. 야, 이. 오, 선아, 오. 야, 선아, 너. 아니, 되게 깎은데. 어! 아! 어, 바람을 깎고. 야, 선이가 포기했어. 네 번째, 네 번째도. 아, 언니, 사랑해요. 진짜 안 보고. 자, 자르지 말고 그냥 둬요. 자르지 말고. 선아가. 자, 선아가. 야, 나 이거 잠깐 건드렸어. 그대로 둬요, 그대로. 깎은 것도 봐야 되니까 깎은 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아, 사과 모양도 그대로 둬요. 네,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둬요, 오케이. 야, 소민아, 손으로 깎은 거 어떻게 야! 나는 웃기는 거. 자,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 형 봐봐, 장난 아니에요. 뱀이다. 자, 그리고 사과 모양, 사과 모양. 사과 위로. 아, 사과 얼굴로. 진짜 처음 해봤어요. 얼굴 옆에 알았어. 두고 모델처럼 시작. 무지마, 무지마. 사과 모양까지. 하나, 둘, 셋, 사과. 아.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 자, 9점. 와. 엄청 대단하네. 너무 훈이지시면 나지. 자, 사과 얼굴 옆에 두고요. 안경이 페인이에요. 자, 깎은 것도. 어우, 우리 할아버지 밤 깎듯이. 사과 CF. 사랑한다. 사과가 맛있어. 아. 눈 돌아가는 거야? 야, 선아. 선아, 와, 이거는 뭐. 몇 점,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7점이요. 아, 나하고 비슷해요. 현재 2위. 자, 현재 2위. 아, 네, 어우. 인도의 코브라가 여기 왔어. 너무 두꺼워서. 잘했어. 홍천 사과야? 자. 네. 점수는? 7점이요. 7점! 자, 자 다음 사과. 현재 공동 2위고요. 왜 잘랐어요? 네, 잘랐어요. 오빠랑 나눠 먹으려고? 오빠랑 나눠 먹으려고? 개인 감정, 개인 감정. 너무 담가봐, 머리. 헐, 헐. 재준아, 유리가 사과 깎아준다. 아, 어머니 이리 오세요. 헐, 헐. 잘 깎았죠? 아, 진짜 잘 깎았죠.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오! 시에서 노래도 된다. 성전사가. 아. 뭘 사가요? 자, 됐어요. 선이. 뭘, 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선이 사과 잘 깎았어요. 야, 김세현이 보시는 거. 괜찮아, 좋아.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5점이요. 인생의 5점이래. 낮게 점수야, 낮게 점수. 그래도 광고 한번 해야지 또. 5점이에요. 자, 써니는 5점이니까 네. 점을 5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설마 말기구? 와, 진짜. 진짜 예쁘게 잘랐어요. 와, 진짜. CF, CF. 하라고, CF. 생머리 이용해서. 아, 어, 그럼 에로틱 해야지. 점수 10점이요. 우와! 10점 분명 나왔어. 10점 만점에 10점. 어머니 잠깐만. 정말 얇게 깎았어요. 지금 끊어지긴 했지만 최대한 얇게 깎았어요. 정말 얇게 깎았어요. 공고에 뜨는 것도 아니고 깎았다고 할 수가 없고. 와, 진짜 너무 깎았던 거. 결이 없잖아요.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점! 좋습니다. 자, 난 꼴찌들에게 먼저 네. 응징이 하나 들어가. 네. 점찍기 하나 들어가. 자, 이거는 신영 씨가 먼저 찍을 수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 그러면 정동남 존으로 찍을까요? 정동남 존으로거든요. 아니, 모양이 예쁘게 될 거야. 모양이 커져. 모양 예쁜 거 다 커져. 정동남이다.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해줘. 이거 한 번만 해줘.
자, 이번엔. 자, 이번엔. 정말로. 선이가 선아에게. 아, 좋다. 미감존 있어, 미감존. 아, 예쁘다, 야, 이거 예쁘잖아. 아, 나 거울 아직 못 봤어. 이쁘면 안 돼, 편집당하는데. 이쁘면 안 돼, 한참 더 찍어. 아니, 이쁘면 편집당한대.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선아, 편집. 아니, 뭐야. 펄, 펄. 아, 이거. 아니,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도 이쁘다. 자, 이번엔. 선아가. 선우가 효민에게. 알았어. 효민이? 효민아, 콧구멍 좀 입어. 아, 예쁘다. 정동란 좀 입어. 예쁘게 했어요, 언니. 내가 보니까 써니가 제일 이상해. 정동란 좀 입어. 한 마디 잠만. 나 정동란 좀 입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 1등 유리의 선택. 저를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을 드리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사과 하나 깎아놓고 진짜. 아 정말. 알았어요. 그럼 밖에서 저는 사과를 열심히 따보겠습니다. 집안일 가겠습니다. 집안일 전문. 자, 구하라 이쪽으로 오시고. 근데 얘가 내 서포트를 잘해. 뭐 갖고 오라면 딱딱 갖고 오고. 어깨 손 내려. 동생인데 그러세요? 동생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버렸잖아요, 저를. 뭐야? 사랑 논쟁이야? 유리 진심으로 짜증냈어. 새로운 사람이 생겼잖아요. 팔자주름이 더 깊어. 처음에는 이제 색깔을 봐야 돼요. 네. 색깔이가 이런 색깔. 네. 아~ 그리고 이긴 색깔. 그리고 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노 아, 노란 빛을 아~ 나는 거 그런 거 따면 돼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게 태양을 많이 봐가지고 예, 네, 잘 익은 아, 거예요. 노란 얘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사과가 지금 이렇게 미트리 향해 있잖아요. 네. 그걸 오일로 올리면서 따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거 팔 때 이렇게 꼭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좀 요 꼭지까지 있어야 좀 싱싱한 게 오래가. 꼭지가 이게 이걸 따면은 좀 이렇게 저장성이 네.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네. 오늘 얼마큼 따야 되는지도 오늘 아무렇게 딸 순 없잖아요. 네네. 색깔을 봐가면서 골라 따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줄만 따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나가면서 양쪽에. 양쪽에.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거꾸로 돼 있네. 아, 잘 짰죠? 신영! 저거 하는 거 같지 않아? 아, 자, 위에 걸 따, 위에 거를! 이런 건 너다. 이거는 성공이야. 나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상한 거 잘 아냐? 어떡해? 혜민아! 좀 무겁다. 언니! 네. 주머니 사과 빼. 도와주세요. 사과 빼! 생긴 거 아니에요! 생겼잖아! 지금요? 얼마나 생겼어요? 얘 지난번 고추만 부터 왜 이러냐? 생겨난지 알겠어. 꼭지를 안 땄거든. 야. 야 유리 1배너 살거다 계산해놔. 빨리 해 빨리 지금 어머 지금 어머 왜 이런 데서 개그를 하냐? 여기 검사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촌장님 어디 가셨지? 촌장님 그렇죠 하나씩은 뭐야 촌장님 없어졌어. 얘 먼저 언니 촌장님 없어졌어. 누가 뗐지 그거? 아, 잘했어 아주머니만 따라와. 촌장님 집이나 밖이나 그냥 다 나가시네. 뭐게? 에 정말. 아. 근데 이거 사과는 원래 태몽에 많이 나오지 않냐? 나 태몽이 미꾸라지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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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몽이 냄비에 뚜껑 열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 꼼틀꼼틀 되고 있었대. 어. 그게 너... 저래요. 그래? 아 그럼 유리는? 저는 약국에 갔는데 아빠가 약이야? 약국? 아, 알약이냐 너 알약? 아니 아빠가 약국에 갔는데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선인장을 주더래요. 선인장? 네, 꽃이 핀 선인장을 전 주셨대요, 아빠한테. 효민이 태몽. 태몽. 저희 어머니는 네. 꿈을 안 꾸세요. 어? 꿈을 잘 못 꿔. 그냥 나온 거야? 깊게 주무셔서. 아~ 깊게 주무셔서 얘가 태몽 났구나. 진짜 태몽이 없었어? 그래서 얘가 항상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밥은 200만 원이야. 이거를 저쪽까지 두고 와야 돼. 뭐 있는 거지? 그럼 그럼. 그러니까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봐. 우리 팀이 약간 불안한 게 이유가 있어요. 1회통 편지. 매뉴얼. 2회통 편지. 매뉴얼 매뉴얼. 1회통 편지. 언제 편집될지 몰라. G7의 구멍이지. 우리가 편집을 안 당하려면 사과를 해야 돼. 요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사과로 웃겨봐. 아? 사과를요? 30초. 잠깐만. 자, 먼저. 언니 야, 포이. 언니 발 포이. 그냥 이렇게 해도 웃긴데? 야, 야, 요거 30초 동안 해. 발 포이 살아있어요. 여기 라인 중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웃겨야 돼, 무조건. 자, 홍천사감의 개구축제 한 번 더! 자, 생각적으로 1번 서울에서 왔다 소년시대 유리! 유리의 체력쇼! 간다! 그냥 먹어라. 유리 약간 먹자. 갈갈이 갈갈이. 유리야! 유리야! 언니! 뭐라고? 여기서 여기서 동동의 꽃이 있죠?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29 뇌물의 30 나르샤! 나르샤! 예상 정점 구르마! 내가 설마 했다. 사과를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민해. 청담동의 반지야! 우리 집 커튼이 은박지라는 건 시크릿! 시크릿! 한선아! 재밌는 거 뭐 하네, 언니. 동네 에어로빅 아줌마인데 노래자랑 나간 거야. 가자, 가자.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준의 커튼이 팀 신영입니다! 사실이 아니게 믿고 싶었어 놓치기 싫었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버렸어 다같이 독한 열을 하지 마 길을 안내해줘. 그 네가 뒤에 잘 보고 가면서 끌어줘. 아, 야, 거기 뒤에 기둥. 선아, 이거는 통편집 안 된다. 선아, 하나, 둘, 셋. 오, 오, 오. 와! 살살, 살살. 와. 아니, 촌장님, 어디 계신지 못 봤어요? 봤지. 어디 계세요? 에? 집에 뭐 하러 계세요? 촌장님, 어떻게 골릴까? 그러면, 먹을 때 깨우지 말자. 아싸. 좋아, 좋아. 사장님! 촌장님. 네. 네. 언니. 언니. 앉으면요. 저 못해요. 못 가요. 안. 들어와. 야, 야, 너무 민망하다, 야. 씻어. 아, 아, 어머, 야. 야, 진짜. 너무 민망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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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야 신영아! 야 신영아! 네? 너 지금 너 마당에서 뭘 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어요, 촌장님! 2층 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감시하고 있지 나는. 어디 가서 거기서 주무셨는데? 다 보여, 다! 에? 다 보인다고 여기서 다 보여 임마. 촌장님 그래서 일 안 하실 거예요? 너나 해, 너나. 어 정말 당당하게. 촌장님 그렇게 세참 드시지 마세요. 세참 니들끼리 먹었잖아. 무슨 뭐 다 먹고 나서 딴 소리 하고 있어. 아 먹었어요. 칼국수 먹었잖아. 안 시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너 내려가서 냄새 맡아본다. 와 우리 아빠 같아. 진짜 우리가 먹었대. 아 칼국수 냄새가 다 나는데 무슨 안 먹었어. 세참 다른 사람이 먹었어.